뭐, 내 영상을 이쪽에서 본건 아니겠죠? 아스라다 AKF 더블원 하이스펙 시리즈 되겠습니다. 메가하우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정말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예약해놓고도 원래 발매일보다도 1년 정도나 더 늦춰져서 생뚱맞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또 생뚱맞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슈퍼 아스라다 AKF 더블원 하이스펙 시리즈 되겠습니다. 메가하우스. 예, 이 카툰박스도 뜯지 않은 녀석을 막 바로 들고 달려와 봤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하이스펙 시리즈의 슈퍼 아스라다와 오우걸 한번 보여드렸었죠. 또 반응도 굉장히 좋았었는데 뭐 내 영상을 이쪽에서 본 건 아니겠죠? 그 정도는 아니라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지금 구하지 않으면 점점 더 가격이 산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요 뒤에 나오는 이제 3-0와 콜라보에서 나오는 아스라다 초창기부들 GSX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박스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와, 일단은 설명서가 바깥에 나와 있고요. 네, 이렇게 비닐 테이프가 되어 있습니다. 슈퍼 아스라다의 전체적인 모습, 가장 예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위에 2016 사이버 포뮬러 월드 챔피언십 위너 수고 아스라다, 슈퍼 아스라다 AKF 더블원 드라이버는 카 넘버원 카자미 하야토라고 써 있습니다. 그 슈퍼 아스라다에서 슈퍼 아스라다 개량형 됐다가 이제 포트란이 오면서 슈퍼 아스라다 AKF 더블원으로 바뀌고 가랜드로 좀 잠깐 갈아타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면서 뉴 아스라다 AKF 제로가 되는 건데 정말 가장 많은 챔피언십을 따낸 머신이 이 친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여기에 노란색이 들어가 있어서 어린 마음에는 조금 촌스럽고 좀 유치하지 않았나 했는데 사실 이제 어른이 돼서 보면 색감이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그 시그니처 색깔을 여기다 그대로 뒀습니다. 아, 이렇게 뭔가 일러스트 느낌을 줬어요. 그때만 해도 추억에 이 아저씨 계셨는데 언젠가 없어졌는데 그죠? 언제 없어졌지? 자료화면. 아, 그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키랑 또 그 다음에 뭐 포트란이 오면서 계속해서 수고의 이제 메카닉 팀들도 굉장히 수고해주고 계시죠. 아 몰라 요즘에 아재개가 왜 이렇게 좋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아스라다 슈퍼 아스라다 되겠습니다. 자, 와 역시나 신발 박스 디자인처럼 돼 있고요. 이렇게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진짜 예쁩니다. 진짜 예뻐요. 마찬가지 같은 박스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요렇게 뭔가 도면 같은 느낌 들어가 있고요. 되게 커 보입니다. 역시나 하이스펙 시리즈여서 그런가 굉장히 커 보이고 딱 처음 드는 생각은 기존 거와 좀 어울릴까? 결이 같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그쵸? 아 예쁜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이 메탈릭 버전은 원래 스페셜 에디션에나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진한 파란색이 더 예쁜 것 같긴 하네요. 나랑 상의도 없이 메탈릭을 했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베이스가 마찬가지로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바디 디자인 자체는 그죠? 그 랠리 모드가 이제 없어지면서 뭔가 조금 더 경량화되고 이 가변 시스템도 굉장히 더 최소화되면서 그죠? 뒷부분 자체가 굉장히 좀 가벼워졌다. 이 친구 가운데 이렇게 더블 머플러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또 역시나 뭔가 제작 비하인드 같은 느낌들 이렇게 좀 넣어줬는데 우리 제작자분의 사인까지 이렇게 복사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변형을 또 시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설명서를 보면서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슈퍼 아스라다와 조금 뭐 비슷한 느낌일 것 같기는 합니다. 에어로 모드 때 이렇게 벌어지는 게 비슷해요. 네, 이런 식으로. 프론트 앞에 엣지 있는 부분을 보시면 밀려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 하얀 부분은 좀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뭔가 신경을 세심하게 쓴 거는 예쁩니다. 예뻐요. 근데 좀 잘 뺄 수 있게 만들어야지. 이거 너무 안 빠지게 만들어놨어. 코핏 자체가 이제 이렇게 위로 열리는 게 아니고 살짝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열리는 거. 자, 안쪽에 이렇게 스티어링 휠도 좌우 조금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슬아슬하다도 보이죠? 시트 오른쪽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변형하다 말고 지금 안에 콕핏을 봤는데 다시 한번 변형시켜 볼게요. 오, 아, 이런 것들 좋네. 큰 차이가 안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넣어져 있는 부분을 이렇게 당겨서 내려주면요. 이렇게 휀더가 됩니다. 앞쪽 휀더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에어로 모드로 바뀌면 여기 지금 앞쪽에 조금 튀어나와주고요. 얘랑 얘랑 맞물리고요.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된 휀더가 조금 더 내려와서 여기 길이랑 맞으면서 예쁘게 딱 단차를 맞춰줄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빼서 이 바퀴를 걸리는 이 부분 바퀴 위쪽에 얘를 이렇게 예, 핀셋으로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얘를 닫아주는 거예요. 와, 단차를 완벽하게 맞추지 못했지만 이렇게 비포, 애프터 큰 의미가 없어 보이나요? 그래도 여기다가 넣어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게 이제 전형적인 에어로 모드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벌려주면 굉장히 좋아요.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빼주면 더블 이너셜 드리프트 쓸 땐가요? 팩트 팬이 이렇게 작용하게 만들어주는 거. 아,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한번 넣었다가 빼주면 들어가네. 넣었다가 빼주면 들어가. 아, 이런 것들은 또 칭찬합니다. 아래쪽에도 이렇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런 부분들. 자, 이펙트 팬까지 보여드렸고 에어로 모드 가운데 센터까지 열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스터를 또 열어봐야 되겠죠. 부스터 어떻게 합니까? 요게 비포고요. 요게 애프터인데 크게 올라오진 않아요. 요거는 저희가 그냥 베리어블 액션 시리즈에도 얘를 이렇게 갈아 꼈는데 큰 차이가 안 났거든요. 네,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얘를 부스터가 올라오는 거는 뭐 조금 임팩트가 작지만 저는 오히려 여기에 임팩트가 더 있습니다. 날개를 이렇게 세우면 얘가 올라와서 채워주고 또 날개를 이렇게 눕히면 또 얘가 올라서 채워주고 요런 느낌인데 와, 요거는 진짜 좀 약간 감동이네요. 그을린 느낌 표현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약간 보라색 칠을 한 느낌이고 그죠? 또 기다린 보람이 있긴 하네요. 너무 좋은데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이스펙 시리즈들 이제 3개 나왔지 않겠습니까? 요렇게 한번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확실히 오거가 조금 더 넓고 슈퍼 아슬하다 제로원이 조금 더 작고 더블원이 그 사이 느낌인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벌어지는 요 앞쪽 느낌도 그죠? 파란색과 흰색인데 이렇게 비교해놓고 보니까 확실히 좀 다른 느낌이 있네요. 어떤 게 예쁜가? 네, 호불호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만화 같은 슈퍼 아슬하다 제로원을 좋아하는 슈퍼 아슬하다 AKF 더블원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슈퍼 아슬하다 AKF 더블원이랑 뉴 아슬하다 AKF 제로가 아슬하다 카자미 포트란 이렇게 세 개의 이름을 따서 그죠 AKF를 만들었잖아요. 네, 이름명을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뭔가 여성형 바디 같다라는 느낌도 조금은 들어요. 그리고 오우거는 뭐 형제 기체라고 하지만 완전히 다른 느낌이라고 볼 수 있고 네, 여러분들도 많이 기다리셨고 궁금해하셨을 네, 메가하우스 베리어블 액션 하이스펙 시리즈의 슈퍼 아슬하다 AKF 더블원을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메탈릭 실버 자체만 네, 진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워 나머지 뭐 외형이나 변신 기믹들은 상당히 만족하는 수준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완전 변형, 네, 파츠 교환 없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또 18:1 스케일이어서 확실히 보면 좀 더 시원시원한 느낌이 있거든요. 요 녀석도 이제 후니버셜 스튜디오에 전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